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인터넷에서 구입한 깐깐 훈제오리 스시네타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0g짜리 뭐 작은 포장 돼가지고 개당 한 2,000원 정도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 대용량 제품이 더 저렴하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먹고 놔두게 되면 여름이라도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리 조리는 되어 있는데 냉동이고요. 요거 저기 에어프라이드 돌려서 먹을 겁니다. 영예식품이라는 데서 제조한 제품인데 영양 성분은 200g당 나트륨이 38%, 그 다음에 지방 높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뭐 포화 지방 들어가 있고, 콜레스테롤 뭐 들어가 있네요. 자, 하여튼 요거 에어프라이다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일반 오리고기 치고서는 조금 얇은 느낌입니다. 삼겹살 좀 얇은 것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뭐 돌리면 기름도 쫙 빠지니까 보면 알겠죠.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왔는데요. 좀 상당히 좀 얇죠? 얇고 기름기 뭐 많이 빠져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족발 같은 느낌도 살짝 되기도 하는데, 자, 몇 점만 한번 먹어보죠. 자, 요거 그냥. 야들야들하다. 얇으니까. 근데 기존에 그 오리고기 먹던 그런 느낌하고는 좀 살짝 다른 느낌? 되기도 하는데. 자, 먹어줄까? 됐다. 기존에 먹던 오리고기랑 조금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기존에는 좀 두꺼운 삼겹살을 먹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얇은 뭐 그런 고기 먹는 듯한 느낌 들어가지고 네.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 기존이랑 좀 다른 느낌이어서. 독특하긴 하네요. 이거는 저거 맛평가만 한번 해주세요. 아, 너무 안지 넘어가진 않고 적당한 정도. 그러니까 연서도 좀 굵은 거 좋아하나 봐요. 김치 잘 먹어. 점심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연서야, 점심 먹고 아무것도 안 먹은 거야? 응? 점심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배고프겠다. 네, 지금 6시 한 반, 7시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초등학생의 삶이 어찌나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면서 손 쓰지 말고. 어우, 입 찢어지겠다. 자, 무지장 배고팠었나 보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판매되는 제품인데 좀 얇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베이컨 느낌도 난다. 네. 그런 제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뭐 저기 가끔씩 보시게 되면 이거 어디서 사요? 근데 거기 제목에 있는 거 치시게 되면 나오죠. 좀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은서씨? 응. 안녕히 계세요. 응.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